전자여권 프로젝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얘는 우리 사업화를 전제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딩 연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 시스템을 작성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확산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화 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들 간단하게 일단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정리를 수정을 할 거예요. 어디 있나요? 밑에 여기 좀 추가된 부분 있죠. 코딩에 참여하는 방법 부분을 보시면은 진행률 50% 수준까지는 팀 주피터 내에서 이제 사전에 결정된 소수 인원이 진행을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50% 이후 75% 수준까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코드들 작성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코드들의 대부분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을 완벽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작성 코드 골격도 나오고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정도가 되면은 이제 50% 정도 수준까지도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말 정도까지 나 한 넣더라도 5월 말까지는 50% 수준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50%에서 75% 수준까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코드들의 대부분의 얼개를 작성하고 나면은 그럼 지엽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손봐야 될 부분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 부분들 코딩할 때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참여하고 75% 수준까지는 다 오픈소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코드를 공개하고 코딩 과정도 공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75% 수준까지도 역시 저희가 코딩을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는 손 놓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핵심적으로 코딩 과정을 지도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은 주로 한국인 개발자들이 참여할 걸로 상정을 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75% 수준까지 진행하는 단계 까지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코딩과 설계 역량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죠? 입증을 해야지 75% 수준 이후 단계를 참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75% 수준 이후 단계는 한국인 개발자뿐만 아니라 해외 개발자들의 참여도 전제를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지금 구성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5% 수준에 진입하는 시점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개발자들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사업화 방법과 절차나 지분 배정 등에 대해서 동의한 개발자만 코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 시점 이후는 다 클로즈드 소스입니다. 그죠?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동의하지 않으면 75% 수준까지는 다 코드를 오픈을 해요. 그죠? 오픈을 하고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75% 수준까지 완성된 코드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사업화를 진행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75% 수준까지는 누구나 참여하면서 같이 공동작업을 하고 그 성과는 누구나 다 제한 없이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고 그 단계 이후 75% 수준 이후부터는 저희는 클로즈드 소스로 나갈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사업화 방법과 절차 등에 동의한 개발자들만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나갈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밑에 자본 공모 부분도 지금 잠정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75%코딩 진행률이 75% 수준에서 그러니까 추가 25% 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모인 개발자들 사이에 그죠? 그런 팀이 구성되고 난 뒤에 자본 공모를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관련 법규가 있죠. 자본 공모를 그냥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법규에 따라서 스타트업 법인도 설립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시점은 대략 2020년 7월경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뒤 정도 생각해요. 법인의 국적은 한국이 될지 미국이 될지 뭐 혹은 아일랜드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그리고 발행 주식도 잠정적으로 무액면 주식 100만 주를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주식 분할을 고려해서 발행 주식의 양을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75%까지는 오픈소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75% 수준까지 완성된 코드는 이 코딩에 참여했든 안 했든 누구나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후의 코딩은 개발자들과 팀 주피터. 개발자는 한국인 개발자도 있고 또 외국인 개발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코드를 코딩을 진행한 또 팀 주피터 내에 개발자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 간에 지분 배정에 대한 합의를 전제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75% 수준까지 작성된 코드는 수정, 갱신해서 될 독자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고 제가 생각하는 잠정적으로 75% 수준까지 진행하는 것은 여기 16번 항까지 완성을 하고 그리고 교재 부분 있잖아요. 교재도 지금 450번 이후부터 해서 여기 있는 나머지 이 과목들, 이 책들이죠. 이 책들 녹화를 마치는 시점. 그 정도, 그죠? 아마 요 강의 녹화를 마친 시점쯤에서 참여 개발자들 간의 어떤 지분 배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에 이후는 클로즈드 소스로 진행을 하도록 예상하고 있으니요. 이걸 마치는 시점은 7월 초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강좌 녹화가 끝나는 시점을 7월 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강좌 녹화가 끝나는 정도의 시점에 인스타그램 시스템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항목들, 개발 항목들 있잖아요. 이 개발 항목들에 대한 어디 갔나요? 코딩도 대략적으로 완료될 겁니다. 75% 수준까지는 완료될 거라고 봐요. 나머지 25%가 중요하죠, 사실.